국민연금이 지난해 11월 말까지 8%대의 잠정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특히 해외 주식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하는데요.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성주원 기자. 네, 보도부입니다. 네, 지난해 국민연금 투자 수익이 꽤 괜찮았네요. 해외 투자 성과가 좋았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전체 수익률은 8.13%를 기록했습니다. 전년인 2020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10년간의 성과를 놓고 보면 우수한 성적입니다. 작년에 벌어들인 수익 금액은 11월까지 68조 7천억 원입니다.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 주식은 1.4%로 부진했지만 해외 주식에서 27.9%의 높은 수익을 거뒀습니다. 부동산 등 대체 투자 분야에서도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. 유일하게 국내 채권에서만 손실이 났습니다.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기준으로는 해외 주식과 국내 채권이 시장을 이겼고요. 국내 주식과 해외 채권이 시장 수익률에 못 미쳤습니다. 국내 주식 수익률은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연초 대비 5.3%를 기록하면서 양호했는데요. 11월 들면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의 여파로 11월 한 달간 코스피는 4.4% 떨어지고 코스닥은 2.7% 빠진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. 다행히 전체 기금 자산 중 두 번째로 비중이 큰 해외 주식의 성과가 워낙 좋았던 것이 전체 수익률을 견인했는데요.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말 기준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페이스북, 테슬라, 알파벳 등이 상위권에 포진돼 있습니다. 국민연금은 작년 한 해 기준으로 운용 수익률이 8%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. 현재 924조 원 수준인 기금 규모는 올해 안에 1000조 원으로 불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국민 노후 보장이 존재 이유인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 재고와 관련해서 김대종 세종대 교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. 국민연금은 세계적인 S&P 수익률 30%의 수익을 올린 걸 참고한다 그러면 주주 대표 소송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고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된다. 국민연금의 현재 자산 비중과 중기 자산 배분 계획을 비교하면 주식과 대체 투자 자산 비중을 늘려나가고 채권 비중은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국민연금은 오는 2025년까지 주식 50% 내외, 채권 35% 내외, 대체 투자 15% 내외로 자산을 배분한다는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